신입생분들 안녕하세요. 유디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상큼상큼하고 귀여운 그런 신입생분들이시겠죠?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상큼한 느낌으로다가 꾸며봤습니다. 여기 있는 이 한라봉도 상큼한 그런 신입생분들을 좀 상징해 본 거예요. 신입생 1, 2, 3, 4, 5 이렇게 있는 거지. 대학생활 하면은 처음에 로망이 있지 않으세요? 저는 잔디밭에 다 같이 도시락을 싸와서 하하호호 하면서 먹는 그런 게 딱 떠올랐었거든요? 그런 마음을 품고 딱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싸늘한 거야. 고등학교는 한 반이 같은 시간표대로 쭉 움직이잖아요. 대학교는 개개인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수업 때 말고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낯설게 좀 느껴졌었거든요. 각자 활동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? 이게 정답인가?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입생분들에게 대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활동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취업에 도움이 엄청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후회는 되지 않았고 되게 재밌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. 참고해서 대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동아리 활동. 동아리 활동은 대학의 침묵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도 있지만 허물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거든요. 동아리 종류도 되게 많고 하나만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만 맞다면 무한대로 들 수 있잖아요, 여러 개를. 저는 코딩 동아리랑 전시기획 동아리 이렇게 총 두 가지를 병행했었어요. 공대생과 친해지고 주전공인 이 디자인과 관련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또 친해지고 나중에 수강 신청을 잘못해서 우주 공강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시간을 때우기가 되게 좋아요. 근처 카페를 가도 되지만 커피값 계속 들고 또 사람도 많으면 집중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동아리실이 있으면 거기서 잠깐 낮잠 자도 되고 편하게 있으면서 또 동아리 사람들하고 한마디씩 더 하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니까 동아리 트는 건 추천. 두 번째, 대외활동이에요. 대외활동을 9가지 정도 했었는데 나의 전공 분야를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해야 되나?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. 저는 그냥 분야에 상관없이 다 해보기로 했어요. 디자인과 관련된 대외활동하고 특허청 디자인맵 서포터즈 하고 또 미스터 피자 마케터, 동아일보 골든걸, 슈나이더 일렉트릭 앰버서더, 대싱 디바 대싱 프렌즈,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수원 씨 필진, 그리고 SKT, 티프렌즈, SK 써니 대학생 봉사단. 이렇게 뷰티, 식품, 에너지, 디자인, 통신사, 그리고 봉사. 되게 뭔가 이어질 듯 말 듯 다 분야가 다른 그런 대외활동 위주로 했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분야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어디 가서 이 에너지 전공을 하는 분들을 만나겠습니까? 그리고 같은 학교 외에도 진짜 다양한 학교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하고 인맥을 널리 널리 쌓고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지 않나, 대외활동이라는 게. 기업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좀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고 다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.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돼요. 그리고 우수 활동자들은 상금 같은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.
활동비도 많이는 아니지만 용돈벌이 할 정도 기프트콘이나 뭐 이런 것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세 번째는 공모전이에요. 대학생들은 보통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이 나가더라고요. 팀을 이뤄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. 혼자 하기에는 분량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팀을 모으는 어플들, 캠퍼스픽이나 에타 이런 데에서 팀 모집을 하는 편이고, 주변 친구들, 동아리 사람들, 대외활동에서 만난 사람들,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모전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. 열심히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이 팀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가 쌓여요. 이 팀원 그대로 다음 공모전에 도전 계속 할 수도 있고, 같이 창업이라는 거를 해볼 수 있으니까, 공모전에서 팀으로 이뤄서 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하다가, 나이 팀플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,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, 그것 또한 경험이니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창업. 창업이라고 해서 내가 자본을, 전 재산을 다막 걸고, 엄청 막 투자를 하고, 학업에 지장을 주면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정말 간단하게 뭐 물건을 하나 팔아본다든지, 내 미래에 내가 할 일? 저는 디자인이죠. 디자인 회사를 차린다든지, 이런 것들 있잖아. 이거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. 학생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는 그때. 나중 돼서 하면은 내가 이걸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정글 속에 탁 혼자 맨몸으로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 창업을 하면은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교수님도 계시고 창업 관련된 그런 보육센터도 있죠. 그런 데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대학생 창업, 청년 창업 이런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 때 창업은 해보면 좋다. 시도했다가 나중에 취업으로 넘어갈 때에도 내가 기획부터 판매까지 제작, 판매, 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실행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. 사회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창업을 추천드립니다. 자본을 많이 쏟지는 말고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다 받으면서 또 안전한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는 그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음껏 시도를 해보는 거죠. 지금까지 새내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. 여기에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것들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학생회 활동이나 응원단 활동, 학교 홍보대사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. 본인의 성향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활동에 관한 부분은 진짜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다라는 마음이 드는 활동이었고,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점관리거든요. 활동은 매년 기회가 있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지만 학점은 한번 받으면은 이게 또 재수강을 하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또 보충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학점관리도 중요하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!